한전 KPS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2010년도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합니다. 신원과 한섬, 화성그룹 등 패션업계 하반기 공개 채용이 한창입니다. 올 상반기 20명의 전교 인력을 채용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반기에 상반기 수준의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전문업체 나우콤이 오는 15일까지 하반기 신입과 경력사원 공채를 실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2일 금요일 잡투데이. 주업시장의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함께 하실 주요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식품업체 대상그룹이 하반기 공개 채용에 나섰다고 합니다. 면접 전략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취업 워밍업에서는 연말에 잦은 술자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분들을 위해 술자리 매너에 대한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끝으로 취업 Q&A에서는 인턴과 잦은 이직에 대한 고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투데이 송상은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G20으로 우리나라 서울로 집중이 된 가운데 오늘 밤부터는 광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개막이 되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모두 아주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또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잡투데이는 여러분들께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소식들 하나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의 첫 순서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먼저 잡캘린더를 통해서 이 공채 소식과 취업시장 내 주요 일정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채 캘린더부터 살펴보시죠. 자, 어제였죠. 11월 11일 목요일에는 공채를 시작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주식회사 퍼시스, 주식회사 창성, 교보생명주식회사, 세방그룹, 그리고 주식회사 녹십자, 주식회사 평화그룹에서 공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자, 11월 10일 금요일 오늘입니다. 한화금융에서도 신입 상담원 공채 1기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밖에 마감되는 곳이 다양한데요. 주식회사 락앤락, 한국가스공사, 주식회사 인터포스, SPC그룹, 매일유업 주식회사 오늘 마감이 되니까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마감되는 곳도 몇몇 있습니다. 내일은 차병원그룹과 삼화 페인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시몬느가 마감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지원하실 분들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 날입니다. 일요일에 마감되는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유화공업주식회사, 한화금융, 주식회사 녹십자,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 농심그룹 메가마트, 그리고 LG전자 주식회사에서 이번 동계 인턴 모집을 마감하니까요.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스펙 캘린더입니다. 오늘은 자격증 원서 접수와 시험 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입니다. 원서 접수 마감되는 곳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구매자 제관리사 제34회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 토요일 시험 일정 좀 알려드릴까요? ESPT 75회 시험이 시행이 되고요. 영어회화 능력평가 시험이죠. 그리고 인터넷 정보관리사 전문가와 1급, 3급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한자 혼용 국어 실력평가도 제13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밖에